진짜 안 그러다. 여러분, 김금속보, 여러분, 김금속보에 내가 지금까지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 안 돼요! 우리 무슨 얘기 한 거야? 저희 되게 웃겼죠? 지금, 다시. 마이크가 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지켜봐주시고, 떠나지 않으신 분들께 감사의 박수 먼저 드리면서, 그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레오파TV가 개국되었습니다!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편성이 좀 완벽하진 않아요.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일단 뭐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고민 상담도 하고 질문에 답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사연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사연도 읽어드리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먼저 우리 크레용팝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크레용팝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할게요. 네. 저희는 어떤 그룹인가요? 저희는 그냥 말 필요 없습니다. 톡톡 튀고 개성 넘치고요. 꿈이 먹고 솔직 당당하게 저희 매력이죠. 네. 말 그대로 크레용팝입니다. 진짜 톡톡 튀는 하겠다. 네. 2012년엔 7월에 데뷔한 걸그룹이고요. 댄시퀸으로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댄시퀸이란 뭔가요? 댄시퀸은 뭔가요? 혼자 자기가 댄시퀸이라고 착각한 거죠. 한 소녀가 금요일 날 저희 크레용팝처럼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울면서 밤에 울면서 우울하게 우프게 금요일 밤 달빛 아래서 춤을 추는 한 소녀 이야기입니다. 예, 아마 다섯 소녀의 이야기가 아닐까. 여기 우리 얘기죠. 그럼요. 댄시퀸은 한마디로 여섯 글자로 얘기합니다. 댄시퀸이 딱 선병만 후중독. 네,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바로 인터넷에 크레용팝을 쳐주시면 신세계에 빠져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거 눌러주세요. 이거 뭔지 아시죠? 좋아요. 아니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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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시 눌러주세요. 좋아요. 노. 참고로 저희 먹방입니다. 먹방을 바라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이미 다 먹었어요? 이거 팬 여러분들께서 오늘 저희한테 선물로 주신 귤이에요. 아, 니즈 무통 귤. 정말. 저희 지성친 곳 가서 보다 더 값진 걸 받았어요. 최고의 신이죠. 우리들의 최고의 신이죠. 그리고 또 화장 받았죠? 달밤에 계속 세트 가까이 비춰주시죠? 짜잔! 짜잔! 주목해야 될 건 우리들의 최고의 신상이라고. 우리들의 최고의 신상이니까 얘네들은 모두의 최고의 신상이고 수리를 볼 받을 수 있도록 네, 크레용팝이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사연입니다. 네, 아까 그 설명 드렸나요? 우리 설명 몇 번씩 아니요. 네, 일단 뭐 사연이랑 질문으로 오늘 방송을 진행할 텐데요. 참여 방법은 크레용팝.com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거기 크레용팝 TV라고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거기서 보시면 질문 게시판, 사연 게시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마구마구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보고 채택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크레용팝.com 들어가셔서 글을 올려서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열심히 각 글을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지금 댄시퀸으로 많은 사랑 받고 있는데 1월에도 이거 얘기했나요? 아니죠. 예, 1월에도 계속해서 활동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갈아타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갈아타고 싶어. 혼나. 그리고 1월에도 활동을 하고 또 크레용팝 TV도 매주 이렇게 방송을 할 거니까요.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계속 참여될 거예요, 여러분들을. 아직은 미숙하지만 업그레이드 된 크레용팝의 모습도 지켜봐 주시면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잘한다. 잘한다. 우측 TV가 더 유명해지면 게스트분들도 참여하고 또 시청자분들도 더 저희랑 같이 소통할 수 있게끔 더 많은 모든 분들이 좀 대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TV 프로그램 만들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홍보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207명 두 명 다음 주
가슴이 더 늘어나기를 바라면서 안 늘어나면 우리 안 할 거야. 네, 못해요. 우리 삐질 거야. 뭔데, 뭔데? 200명 이하 되면 나 200명 이하 된다. 혼내주세요, 혼내주세요. 혼나. 우리 애가 안 버텼어. 지금 한 명이 안 주면 200명. 아니야, 200명 됐어. 아, 바로 혼나니까 바로 다시 와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아이디어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좀 신선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시청 처음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해서 재밌는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질문 게시판으로 넘어와 볼까요? 주르륵. 자, 크리오파 데뷔 전에 어떤 모습이었죠? 몇 명씩 얘기해 볼까요? 저는 쇼핑몰에서 네. 일을 했습니다. 이름을 언급하고 얘기했어요. 네? 자기소개는 안 했으니까 자기소개 먼저 하고 얘기할까? 네. 안녕하세요. 크리오파의 블랙홀 매력 쪼아입니다. 쪼아. 쪼아 아니고 쪼아요? 네. 표가 짧아가지고. 네. 네, 안녕하세요. 빠세 엔돌핀 엘린입니다. 네, 엘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리앙프의 마스코트 쪼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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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유리. 네, 안녕하세요. 크리앙프의 마담디 25세 담당 구미입니다. 25세 담당 아마 내일까지 네. 마무리하고 네. 이제 26세 되고 맞다. 마음이 아프다는. 네. 그리고 저는 마이크 담당 웨이입니다. MIT 마이크. 제가 진행을 할 때는 여러분 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세요. 따란다. 어떤 모습이었죠? 아, 네. 저 초아는 쇼핑몰에서 일을 했습니다. 쇼핑몰에서 쇼핑 모델한 건 아니죠? 네. 모델도 했었고. 아, 모델도 했었고요. 그리고 고객센터에서 일했어요. 역시 포장도 하고 남자가 되게 많이 했어요. 역시 진짜 웃긴 게 소심한 방법 있잖아요. 이렇게 담아둔다고 했다고. 그때 그 통화하셨던 분들 중에 좀 성격이 있으신 분들은 다 정보를 적었다는 정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저야 이메일에 다 있다는. 네네 제가 할 때 저랑 조금 모질게 하셨던 분들이 제가 그 명단 적어놨어요. 이런 게 바로 디카슈아입니다. 끝슈아. 자꾸 별명 하나 지어줘요. 여기까지. 끝슈아까지. 우리 엘린 형은 뭐 하셨나요? Can I say something? Can pop? I have to go. I have to leave. 저도 쇼핑몰 모델 했는데 저는 모델을 했어요. 네. 모델과 모델다운 포스트가 남달라요. 맞아. 포즈 주세요. 하고 포즈가 있어. 모델 할 때 이게 성황 포즈인데 우리 엘린이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맞아. 발을 한껏 올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막 모자 같은 경우에도 모자를 이렇게 이렇게 딱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아 이게 이런 모자구나 하고 전사 전사 오늘 많이 안 주시더라고요. 이게 쇼핑몰만 다른 것 같아요. 저는 10대 쇼핑몰이었거든요. 아~ 이런 포즈 안 돼요. 이런 포즈 안 돼. 10대 쇼핑몰 무조건 볼에 가라. 아 이런 거 10대 겨냥. 10대 쇼핑몰이고 여성 쇼핑몰. 네. 차이가 있어요. 10대 쇼핑몰은 위에서 찍습니다. 네, 위에서. 20대 쇼핑몰 밑에서 찍습니다. 이런 보이네. 네, 그런 차이가 있어요. 네. 10대 쇼핑몰 공부했고요. 소율이 양은? 저는 열심히 연습을 했다는. 했다는. 아이스크림. 했다는. 아이스크림. 네, 국민연님은요? 네, 저는, 탈모가 있으신 분들. 진지해졌어 갑자기. 저는 모낭분리를 했어요. 네. 여러분들 많이 모르실 거예요. 모낭분리란 모낭 단위로 해서 이제 모낭분리를 하는 거였어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색 다양한 일이었습니다. 이거 영어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막 뭐 헤어 모낭 분리 여기까지 모낭 분리. 네. 저희 웨이는 이제 노래를 열심히 했어요. 인디 제가 학교를 실용음악과 보컬을 나와서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그다음에 인디 밴드를 해서 홍대에서 열심히 공연을 했다는 그리고 여기 와서 또 크리오팝 다운 노래를 했다는 네. 저는 웨이 양이 그 한 노래 중에 택시 안에서 정말 좋아해요.
자작곡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 웨이양의 자작곡 택시 안에서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으신가요? 모든 너의 생각이 났어. 너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는 택시 안에서. 궁금하시면 엔더피를 검색해주세요. 엔더스윙, 엔더피. 네, 많이 들어주시면 좋지. 버스 안에서도 불러주세요. 버스 안에서도요? 어떤 게? 택시 안에서. 택시 안에서. 버스 안에서. 뭐냐. 그 버스 안에서 나오면? 여러분, 네, 저희 엔더피 노래 많이 들어주시면 제 통장에 여기 들어가는데. 네, 네. 아, 진짜? 네, 그럼요. 제 저작권이 있습니다. 진짜 좋다. 네, 많이 스트리밍 해주시고 다운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 당연히 첫 번째 거 먼저 다운받아주시고. 사연. 첫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나요? 네, 첫 번째 사연인데요. 첫 번째 사연 왔어요, 지금. 질문 말고 그러면 사연으로 저희가 넘어가 볼게요. 사연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아이디 닉네임은 CPNNY. 뮤어 이분 알아요. 뉴욕에 계시는 저희 크리오 카페 주신 우리에게 핸드크림 선물해주신 뉴욕 네. 과자 선물 진짜? 읽어드릴게요. 혹시 첫 번째 사연 되시네요. 핫핫.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CPNNY입니다. 나이는 금리더보다 4살 많은 29살 오. 오빠입니다. 오빠. 오빠. 오빠네요. 오빠, 오빠, 우연치 않은 기회로 게릴라 댄싱 캠 뮤직뱅크 컴백 영상을 보게 되었고 그 뒤로 검색을 통해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다른 카페를 거쳐 닷컴에 선정이 되었어요. 분명히 믿음직한 리더시, 윤리형의 엉뚱한 매력, 웨이형의 상큼함과 순수. 좋아요. 수영양의 탄탄한 준비와 마음을 가진 수영양의 글씨가 안 보여요. 저지한데요. 타이밍 술퇴. 수요일양의 때론 무지막지한 귀여움까지 원하나 저를 녹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길거리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잃지 않고 즐기는 모습에 저는 아이돌, 아니 크리오파에 빠지게 되었네요. 아이돌이라고 하면 그저 즐기는 것만으로 여기던 저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보고 즐기는 것만으로 여기던 저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해 주셨어요. 지켜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사랑 관심을 주는 것만으로도 만족감을 느끼는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와, 글도 너무 잘 쓰세요. 네. 사실 저도 게릴라 참석하고 크롬에도 침투하고 같이 공연도 다니고 사진도 찍어주고 동영상 보고 싶지만 여건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너무 슬퍼요. 슬퍼요. 하지만 마스터가 이런 공간도 만들어주시고 곤남님도 엄청난 서포트를 해주시고 대전님, 세모님을 비롯한 모든 다른 분들이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그래도 너무너무 좋네요. 사실 저는 멤버 한 명을 특별히 좋아한다고 하지 않아요. 물론 눈에 가는 멤버는 있습니다만 고루고루 좋아하고 싶어요. 욕심인가요? 욕심이지 않아요. 좋습니다. 네. 하지만 난 욕심쟁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관계로 모든 멤버가 제 마음과 같이 서로서로 싸움없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한 스스로의 결심이에요. 오해가 있다거나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차라리 싸우세요. 드러내고 그것이 오히려 진짜로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는 그때 얘기하고 풉니다. 네. 되게 좋은. 맞아요. 우리 여러분들 닷컴 식구들과 전부 오래오래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이상적인 팬덤은 티나 팬덤 분들이네요. 핫핫핫. 신동생 같은 우리 크림파 여러분 있는 그대로 모습만 보여주세요. 그럼 지구 멸망하는 것까지 여러분과 함께할게요. 이상 뉴욕에서 겁나 응원하는 CPNY였습니다. PS. 방송인데 뭐 하나 시켜야 할 것 같네요. 일단 금리양 모든 닷컴이분들 멘붕을 알려서 지퍼치 한 번 더 보여주시고요. 기계! 와! 지퍼가 없잖아. 지퍼가 없어요. 지퍼춤. 제가 올더 잤던 지퍼춤이 대충. 섹시해요. 섹시 금리로 진짜 바꿔야 되겠어요. 타연사. 섹시 금리! 여기 잘 보이지가 않네요. 잘 보이지가 않네요. 와! 나도 섹시 할 수 있는데. 댄싱킹 애드립으로 한다고? 와, 네!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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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나름 비슷해. 난 섹시하다. 아 이거 마지막으로 수요일날에 추러스 사주세요가 보여주네요. 시바이스 추러스 사주세요! 다시 기억합니다. 처음 보게. 내 공만 찢었지. 아 처음 보게. 아 요즘 이제 채팅 이제 좀 읽어볼까요? 누가 초이 노래도 사람 초이 아니고 초아예요. 초아입니다. 초이 말레이시아에 와서 주시 바랍니다. 말레이시아 가고 싶어요. 아이유 저리 가라네요. 초이 귀여워. 빽바지 귀여워요. 아 감자칩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진짜 좋아해. 흰바지 아주 섹시하네요. 초이는 허민미인데 추러스 사주겠습니다. 좋아요. 그 거절하지 않았어요. 추러스 100만이라도 사줄게. 나 진짜? 나 금리에 미쳐. 한마디 더 주세요. 나 금리에 미쳐. 금리 흘릴 때 이용이야. 추러스 100개로 사줄게요. 웨이 쭈유리 BBC로도 왔어요. 진리의 박혜경. 금리 올리기 해서 날마다 금민민님이야. 여기 근데 여기 밑에 화상하시는 저희 외국 팬분들 한 분 일어나셨어. 까오칭청 오셨습니다. 까오칭청 안녕하세요. 타이완에 계신 까오칭청님 오늘도 방문하셨습니다. 까오칭청 하이. 네. 까오칭청 이렇게 한 사연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채팅방에서 얘기하신 거 저희가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열심히 담소를 나눠주시고요. 그러면 두 번째 사연으로 가볼게요. 자, 촉촉한 초코치님입니다. 촉촉한 초코치, 먹고 싶다고 해서 맛있는데. 안 먹은 지 오래인데. 오렌지. 돌격! 오뚜기 분에 근무하고 있는 현역 군인입니다. 돌격! 장교님이신. 장교입니다. 아, 진짜? 네. 돌격! 오뚜기 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현역 장교입니다. 와, 멋있다. 오뚜기 부대 경리부가 돌격입니다. 우와, 아, 진짜요? 진짜요? 와, 정말? 우와, 너무 신기한데? 아, 저희 나갔어요. 우리 그럼 여기 만약에 위문 공연 가면 돌격!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댓글 부대 위문 연차 보면서 피는 몰렸습니다. 오뚜기 부대는 부대 이름은 오뚜기 부대예요? 신기하다. 귀엽다. 오뚜기 부대는 언제나 크림밥을 환영합니다. 초대해주시면 저희 달려갈 수 있습니다. 네. 초대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다른 사연 또 읽어드릴게요. 질문 갑니다. 멤버 각자의 건강 컨디션 관리법은? 여기서 비바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멤버 건강 관리법을 알고 싶어요. 사실 우리 멤버들 다 많이 건강한 편이에요. 많이 건강한 편이에요. 잔병이 없고 일단 저희 멤버는 잠이 많아요. 일단 잠을 푹 자야 돼요. 수면이 중요하고 일단 우리 멤버 한 명씩 얘기를 해볼까요? 금면이 먼저 어디다? 저는 평소 뭔가 워낙 타고난 게 건강한 체질인데 제가 물을 많이 마셔요. 물도 많이 마시고 잠을 되게 잘 자는 스타일. 특히 새벽에 잠을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 저희 네. 멤버 중에 제일 아침형. 바이오 리듬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역시 언니 달라. 마더님 달라. 맞아. 25세는 달라. 수요일에 건강 관리법. 저는 좀 잔병이 많아요. 저희 중에는 수위가 저희잖아. 저희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프거든요. 전 약을 먹어요. 약 말고는 뭐 귤을 많이 먹기? 귤 좋아해요. 에이 귤뿐이겠어요. 언니는 저는 잘 안 아프다가 한번 아프면 좀 심하게 아픈 편이라서 제가 사실 예전에 좀 아픈 적이 있었거든요.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제 건강 관리를 잘 못해요. 네. 아, 진짜? 잘 못하는 걸로. 안정이에요. 네. 잘 못하는 걸로. 저도 건강 관리를 따로 하는 건 없고, 일단 그냥 잠이 정말 많습니다. 맞아. 잠 많이 자기. 잠 꾸러기. 그리고 밥 많이 챙겨 먹기. 맞아. 그게 제 건강 관리래요. 또 웨일도 밥 많이 먹고, 잠 잘 자고, 일단 스트레스 받으면 무조건 잡니다. 무조건 자고 저는 좀 생각의 힘으로 해요. 그래서 그렇게 건강 관리, 그러니까 사실 스틱방한 건 없습니다. 질문이 제 스틱방에 올라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데뷔가 늦은 건가? 멤버들이 시즌치고 나이가 많네요. 네, 네 맞습니다. 저 여성치고 나이가 많은 편이죠. 좀 많지. 장점이에요. 근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뭐가 중요하다? 열정! 아니 동안. 그럼요. 열정. 그리고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나이를 따지는 거예요. 맞아요. 왜?
나이로 판단하지 마시고 저희의 그냥 보이는 모습으로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연구삼촌님께서 질문해 주세요. 앞으로 10년을 자신의 모습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럼요. 네. 10년 후 메인은 10년 뒤면 몇 살이죠? 잠깐만 주세요. 아직은 23살이야. 23살이니까 제가 33살 때 33살이면은 와 어마어마하네요. 저는 아직 그때까지는 한창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결혼은 안 했을 것 같고 아마 지금 가수를 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좀 다른 분야에도 도전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때까지는 제 열정이 식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저는 10년 후면 35세입니다. 25세, 35세. 그럼요. 근데 그때 되면은 이제 좋은 저의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딸 자식 나오면서 잘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이제 저는 또 연기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연기하는 그런 연기금이니까. 네. 소유리는요? 네, 저는 그때 되면 한 32살? 네. 저도 그때 아마 한참 결혼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아, 네. 상상이 안 가요. 이미 결혼, 이미 결혼했을 수도 있어. 예? 이미 결혼했을 수도 있어. 아니, 그 32살. 아, 맞아. 결혼을 아직 안 했어. 근데 저는, 30살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저의 다짐이에요. 오,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네, 그때는. 몰라요. 인분 과정을 꾸리면서, 이제 저의 취미를. 이게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게 저의 10년 뒤의 네.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안 돼! 소울이랑 결혼한 것도 상상이 안 가. 근데 상상 안 돼요! 상상 안 해야 돼요! 자, 엘린은요? 근데 너무 웃긴 거 고민한자님께서 10년 후 엘린이야. 이효 씨가 방에 되나요? 지금 우리 엘린이야. 나 결혼 안 해. 아, 그때 되면 뭐 다시 뭐. 그럼 우리 대표님이랑 재계약을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 재계약하시면 친구예요. 친구예요. 친구예요? 네. 세 번째 재계약. 세 번째 재계약. 세 번째 재계약 때문에 다시 보시지 않나. 생각해주세요. 네. 저는 그때 되면 내 직장만을 하고 있지 않을까. 네. 내 직장만 중요합니다. 그때 되면 하고 싶어. 제 직장만 하고 싶어요. 네. 타이거님께서 해주셨어요. 웨이형을 고소합니다. 웨이형 읽어주시면 사연이죠. 웨이는 레알이요! 레알이요! 안녕하세요. 고소남 타이거입니다. 제가 오늘 고소하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읽어드렸을 버섯이죠. 네. 제가 오늘 고소하려고 하는 부분이 프로그램 팬들이 엽떡같은 자신을 내리고 지나치게 빠지게 웨이형을 고소하려고 합니다. 물론 팬과 가수의 사이 관계에 있어서 가수의 매력 발산과 그 매력의 팬들이 빠지게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이므로 부부를 자연스럽게 유리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내게 팬들을 사랑해주는 과정에서 팬들 하나하나 기억해주고 생각해주고 입을 가려주는 멘션을 주는 행위 자체가 마치 외인 시절에 여자친구일 것을 착각을 느끼게 했고 진짜로 여자친구의 모든 존재하는 여자친구와 마치 진짜 여자친구일 것 같은 여행을 강한 밑에 시점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진짜 잘한다. 아, 마리아 광고. 마리아 광고. 네. 아 소리가 안 나와요. 계속 있는데. 아유 안타까워. 멤버 전원에게 질문합니다. 해롤드님. 서로가 서로를 부르는 호칭은 거의 이름을 부르고 못해먹겠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2.2미? 솔직하게 있는 사람 하나 둘 셋. 와. 소울포스터님이 입구만 있어! 했었어요. 맞습니다. 한 번쯤은
느낌은 네, 그런 그거는 어떤 일을 하든 누구나 맞아.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슬럼프는 오기 마련이니까 슬럼프가 오면 모든 누구나 아 때려쳐 이런 거를 잘 극복해야죠. 네, 그러면 저희는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네. 팬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 뭐 사장님한테나 아니면은 부장님한테 혹은 같이 일하는 대표님이나 네. 팀장님한테 네. 화가 나서 그치. 그냥 홧김에 상상만으로 다 때려쳐 이런 네 그런 경험들이 있다고 늘 생각합니다. 전 늘상이 슬럼프예요. 저희가 있잖아요. 저희가 있잖아요. 저희가 있잖아요. 힘이 되어드릴게요. 맞아. 자 그러면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성공하면 가장 아까 해롤드님의 질문 계속해서 갈게요. 많은데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성공하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내 집 장만. 그런데요. 전 내 집 장만이에요. 내 집 장만이 현실적인 또 아이돌이니까. 우리 소율이 결혼하고 싶어? 네. 소율이 머릿속에 결혼하고 싶은 건데. 성공하면 저 소율이었어요. 아 현관처 안 돼. 아 현관처 안 돼. 당연히 성공이라 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부모님 내 집에서 살면서 내 집 장만도 하고 맞아. 행복하게 살자. 저는 성공하면 차도 사고 싶어요. 나 면허증 여기저기 없어. 여행하고 싶어. 면허증 없어. 그럼 기본이고 세계 일주. 너 없잖아 면허증. 어 따야죠. 나 따야지. 같이 따세요. 네. 그리고 롤 모델은 아이돌 그룹 있나요? 개인거리 요새 특별하신 가수나 앨범이 있나요? 아뭐더 메인은 롤 모델은 사실 그룹 중에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우리 크레용팝의 롤모델은 사실 말씀 많이 들었듯이 네. 뭐 DJ 디우시 선배님이나 싸이 선배님이 저희 크레용팝의 롤모델이고요. 이유는 무대에서 재밌게 놀기 때문에 관객들과 소통을 하기 때문에입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요새 푹 빠진 가수나 앨범이 있나요? 있는 사람? 네, 저는 제이레비 선배님의 요즘 너 말이야. 요즘 너 말이야. 아, 정말 목소리 너무 이쁘고 정말 청아하고 진짜 푹 빠져 있습니다. 네. 저희 크레용팝 멤버 모두 같이 듣고 있어요. 아침마다 네. 스케치할 때 틀면 자꾸 청아한 목소리에서 네. 말든 적시 정신을 깨워준다는 거예요. 네. 아, 그리고 진지하게 멤버 건배요! 하고 건배요. 사장님에게 결투 신청하고 싶은 적 있으신가요? 하나, 둘, 셋. 언제? 야! 아, 기지개. Every day. Every day. 아, 기지개. 나도 기지개. 아, 두 팔 벌려. 하늘 위로, 하늘 위로, Everybody dancing in the night. 여기까지. 자세한 건 얘기 안 해요. 저희 친구 같은 대표님이세요, 사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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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두 팔. 두 팔을 엘리온세 엘린 양에게 영통투님이 네. 질문하셨어요. 엘리온세 정식버전과 코믹버전 차이 연마하시면 시청자들이 크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신있게 여러 버전을 연마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좀 티르 컨셉도 좋은 것 같아요. 도도하다가도 감정적이다가 순간 무너져 다시 도도했어. 좀 가중이 캐릭터 재미날 것 같습니다. 네. 가중이 캐릭터 괜찮아요? 해볼까요? 제대로 이중인격입니다. 이중인격은 왜 금미건데 원래? 이중인격 금면이라고 했는데 보여주시죠. 이상으로? 진짜 웃겨. 아 진짜 웃겨. 아 열라 아니 열라. 그래요 생방 살아있네. 살아있어 살아있어. 토요일 오늘 조용함. 토요일이 아프지 마. 아프? 토요일이 시끄럽게 떠들어야지. 언니 떠들어줄까? 아. 소율이 이런 거 싫어해, 알잖아. 소율이 이런 거 싫어해, 알지? 오글거림. 소율은 말이 없다. 소율이 말 많이 해요. 맞아, 빨리 말 많이 해. 마이크 담당 소율입니다. 너 말 마이크 담당 소율입니다. 소율이 진행해봐. 소율이 아프지 마. 응. 아! 언니가요? 왜요? 내가 못하겠어. 야! 내가 무슨 큰일 났다고, 지금. 그냥 못하겠어. 왜 누나 왜 이렇게 예뻐요? 고마워요. 골메쌍댕 기억할게요. 골메쌍댕. 아이디가 골메쌍댕. MC 특검입니다. 제 칭찬만 읽을 거예요. 어머 저거 뭐 설명. 설명이가 되게 말랐다. 이 옷이 말랐다. 잠깐만. 개키킹님 차누나 이뻐. 알아요. 차야 이쁘게 한번 해줘요. 아. 혼자 다 했어. 혼자 갑자기. 이게 뭐야? 혼자 진행하는 거? 금미
장미당분이 진짜로 기계 못 다루시나요? 저 사실 컴백이긴 한데 그래도 웬만한 컴퓨터는 다 해요. 그럼요. 네, 저 컴퓨터 잘 만질 수 있어요. 누가 헛소문을. 근데 금연이가 모든 면에서 사실 호남끼가 살짝 있어요. 아니에요, 왜요? 금연이 약간 자연 쪽에 좀 더 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나도 인스 아, 녹음 귤이 잠깐만 자꾸 나오려고 해가지고. 네. 같은 분이셨어요? 네. 그리고 손님 23X님께서 아가는 너무 이쁘다, 아가는 너무 이쁘다, 아가는 너무 이쁘다, 아가는 너무 이쁘다. 25세 아들 해주신 분이세요. 또 야가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율이 얼굴 제일 작다. 수율이 그러면 얼굴. 아, 같이 나와야지. 이렇게 나와야지. 수율이 얼굴 작아요. 아, 근데 내가 뒤로. 내가 제일 작다. 네. 귀요미 좀 해줘요. 우리 또 귀요미 갈까요? 5, 6, 7, 1 더하기 1은 귀요미. 1 더하기 2는 귀요미. 3 더하기 4는 귀요미. 4 더하기 4는 귀요미. 5 더하기 5는 귀요미. 6 더하기 6은 귀요미. 아, 6할 때 좀 제일 오그라드는 거 같아. 그러니까 제일 오그라들어 이거. 어떡해요 진짜. 멤버들 말 참 버릇이 있나요? 다 알 것 같아요. 그쵸? 어, 사실 초아랑 초아랑 웨이는 잠버릇이 없고 엘린도 조용히 자고 그다음에 소율이는 세근세근 자는 편인데 가끔 헛소리 가끔 할 때 있고 그다음에 김혜연이는 제일 심하다는 제일 심하다는 네, 거의 중에는 근데 저는 하나만 잠버릇 다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잠 자면은 진짜 잘 자잖아요. 네, 머리만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네. 저희가 진짜 깔깔깔깔 웃고 떠들어도 안 깹니다. 네. 너무 신기해요, 진짜. 진짜. 잠버릇이 신기한 게 아니야. 누가 어버가도 모르는 게 너무 신기해. 근데 저희 웨이가 힘들어하잖아요, 저때. 언니 귀를 잡았잖아, 귀를 잡고. 언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스몰 비스터님이 궁금한 거 딱 하나 있었어요. 팬들이 지금 그렇게 개기스러운 성대하는 거 좋다, 진짜. 뭐야, 이거? 아. 아니 재밌어요 이런 거. 어 맛있어요. 아 사실 진짜 대박이에요. 사실 징그러운 건 사실이지만 맛있어요. 아 이거 진짜 대박이야. 제가 이거 오늘 아침에 보고 이거 빵 터졌어요. 너무 귀여워. 이거 빵 터졌어요. 저는 더 빵 터진 게 뭐냐면 외람인가 최람 사람인가. 외람 최람 뭔가. 외람 최람이 너무 웃긴 거 같아요. 너무 웃기네. 그냥 진지하게 댓글로 되게 외람인지 최람인지 진짜 대란입니다. 네. 친구들 모였어요. 너무 귀여워. 아, 징그러운 종으신지 좋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저희 엔더핀입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합성장 많이 만들어주세요. 그럼 소울량 연습할 때 힘들 때 힘이 됐던 한마디가 누가 해줬고 어떤 게 있었나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자기 스스로가 자기 컴퓨터 잘하고 대단하지만 도움을 주신 분이 없어요. 도움을 주신 분은 모두가 너무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정말 한 도움은 제가 저 자신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올소 티쿠입니다. 이번 지식에는 물어본 질문이 아니죠. 외양을 답변을 달아주셔서 이게 다시 올립니다. 만약 우파비들에게 3박 4일분 가보고 1일 휴가가 생긴다면 어디로 연구? 근데 생길 리가 없잖아. 저 뭐라고 없잖아. 주라고요. 3박 4일 너무 했잖아. 1박 2일로 갑시다. 그래 1박 2일. 생길 리가 없기 때문에 4박 5일. 나는 10월 버리지 마. 알았어. 내가 지금 싶다. 상상만으로도 상상을 해볼까? 저는 시골 할머니 뵈러 시골길. 나는 남해도 가고 싶고. 나도 진짜 바다. 전 그냥 무조건 미국 갈래요. 미국? 그냥 무조건 아메리칸 가서. 이거 없잖아. 한번 가겠습니다. 이거 없잖아. 그거 이거. 짠! 가면 살 수 있어요. 나 이거 있으면 일본에 단단 밥 먹으러 간다, 지금. 밥 먹으러 일본 갔다가 그냥 오기 가면 가야지. 네. 저도 아마 여행을 가서. 이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지만, 그냥 한번 가봐야지. 저희 다 어디 놀러 갈 것 같아요, 그냥. 그쵸? 네. 놀러서 좀 연습심을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연구삼촌님, 부산에 언제 공연이나 행사하시나요? 아직 계획은 없는데, 저희가 꼭 부산에는 꼭 가보고 싶어요. 진짜, 나 작년에 갔는데 네, 너무 좋았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최고예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좀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저희가 다시 게릴라를 하게 되면, 부산에나 뭐 지방에 꼭 투어를 한번 저희가 얘기가 원래 있었는데, 취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꼭 가서, 부산에 있는 팬 여러분들 그래. 만나고 싶습니다. 돼지국밥도 먹고 대신에 부산에 팬 여러분들 저희 많이 찾아주셔야 돼요. 저희 찾으신 분들이 많아야 저희 달려갑니다. 네.
가수상을 받는다면 제가 하고 싶은 멘트는요? 가운데 대상이 아니면 좀 말 안 나올 것 같아요. 대상 진짜 대상이요. 어, 오늘 진짜 지금까지 고마웠던 분들 이름 다 얘기할 거예요. 맞아. 진짜 나 또 눈물 날 것 같아. 지금 지켜봐 주신 팬 여러분들 꼭 잊지 않을 테니까 저희 계속 사랑해 주기. 사랑해 주기. 어, 우리 외국 아무리 회사 대표님이지만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싶은 저는 너무 안 돼. 더 짧아. 하나 얘기해 보자. 짧게. 우리 한집 우리끼리 우리끼리. 일단 해봐. 비밀 지켜주셔야 돼요.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나 싶은데. 저 다른 질문 뭐 있나요? 일요일날 고추인데 신나는 거. 우리 크리엄 근데 크리스마스 맞으면 나와서 연습해 가는 거. 우리나라 뿐이 아니라는 거. 뭐라고 뭐라? 뭐라? 장난이 못 우리나라 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아니요. 시간이 좀 걸렸죠. 엄마 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시간이 걸린 멤버 금방 돼요, 근데 요즘은. 지나간 멤버도 있고. 그냥 용이 승천한 멤버도 있고. 태어났을 때부터 예쁜 멤버. 아니야, 자다 일어난 자. 그렇죠. 그래요. 메이크업 하고 나서부터 예뻐진 걸로 합시다. 네. 어, 소율양 과자 실패한 한 장면 연출 부탁해요. 네. 과자. 과자가 띵! 띠딩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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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혀가지고 그거 올리려고 했었는데 아, 멍청한 게 아니고 귀여운 거죠. 어머나 세상에. 어, 저 책임지셔 빵 터집니다. 생과일님이 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27살 생과일님입니다. 저는 이번 주 크림 파브론에서 큰 피해를 얻었기에 보상을 받으러 왔습니다. 어, 저희 보상당하나요? 아하 벌써부터 마음이 아파오네요. 어. 그날은 추웠고 눈이 왔지요. 뜨끈한 김치 전골을 점심으로 먹고 사무실 컴퓨터 앞에 있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이어폰 선착을 끼고 크림 파브론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게 비극의 시작이었죠. 이제 속으로 노래를 흥얼흥얼거리며 이러던 중 세나 젠데나잇이 흘러났고 전주가 장엄하게 시작됐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그만! 뽕! 고개를 계속해서 뽕하고 말았습니다. 대표정은 굳어버렸습니다. 대표님과 놀이마쳤어요. 그날 이후 저는 대표님 얼굴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밥 책임지는데 참고로 전 세나 시기가 없습니다. 얼굴 그려야 될 것 같아. 아 너무 귀여우니까 아니야? 그림까지 손수 직접 그려서 올려주셨어요. 중 뽕 하는 순간 하신 거 아니야? 한번 보여드릴까? 뽕! 이 모양이 딱 그 모양이시네. 역시. 아, 축하드려요. 대표님도 한 단계 친해진 걸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만났을 때 세나 씨에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양보다 외양이 더 활달한 성격인가 보네요. 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저희 둘 다 활달한데 제가 그냥 좀 말이 더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양보하는 거예요. 자, 외양이 개인 와이프 담당이 아니라는 고맙습니다. 어쩌 말했어, 빨리. 소율이 구회선 닮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되게 많이 들었던 거 닮았어, 진짜. 닮았다. 소율이 처음 들어봐. 저는
하면서 그 선배님 닮은 것 같아요. 닮았어요. 나는 우리 엘린? 엘린 엘린? 엄마랑 우리 초아 입 벌리면 다 끝난다. 초아 입 어떻게 불려요? 아니 그러니까 말하는 거 말하는 거. 그럼요. 쳤나스. 아, 나 충격 먹었어 지금. 금미 씨 실무 보는 게임 세신 제일 씨. 제가 진짜 화면발이랑 사진발 진짜 안 맞는데 진짜 저희가 팬분들께 그런 말을 너무 그 엘린은 엘린 닮았다. 아, 저 너무 웃기신데? 아, 그 엘린은 근데 닉네임은 센스 있어. 그래요파. 그래요. 그래요파. 그래요파. 엘린이 가끔 백지영 닮은 것 같아요. 아, 저의 영광이죠. 초아는 웨이 닮고 웨이는 초아 닮고. 엘린 프로다 한별 닮은. 오. 저는요. 아, 초아형은 웨이형 닮은. 네, 그렇습니다. 금미양은 실물이 같고. 맞아. 아, 그럼 뭐예요? 화면은 웨이형은 초아 닮은. 아, 나 손 입으로 있다고 증거해서 다 입어버렸다. 은퇴 중년 탈옥수. 아니 닉네임이 너무 심상치 않으신 거 아닌가요? 다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맞다 엘린 맞다 손님 지금 손님이신 분들 빨리 가입하셔서 닉네임 재밌는 닉네임으로 가입해주세요. 네 지금 내가 저희가 환영하고 있습니다. 안 돼요. 내일 세나 CD 준비하세요. 피닉스 갑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세나 CD가 레어템이에요. 없어요. 네, 맞아요. 회사에도. 진짜. 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준비 사겠습니다. 근데 포장 안 됐다고. 야, 크리어팝의 라이벌이요? 저희 라이벌 막강한데? 저희 라이벌, 라이벌 없어요. 왜냐면 저희 크리어팝은 저희만 색깔이 뚜렷하기 때문에 아무도 아마 저희를 라이벌로 생각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타날 것 같지만 지금 저희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 우리끼리 즐기잖아. 저희 독단적인 걸그룹이에요. 저희 라이벌 없어요. 같이 즐기는 거지 뭐. 28호 그이 좀 읽어줘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현기증 빨리 와요? 빨리 없애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발 읽어줘요. 위로 좀 해주세요. 엘리나 여기반님이세요. 안녕하세요. 크리오파 여러분들. 저는 얼마 전에 있었던 크리오파 여기반님을 가려다가 급한 마음에 늦게 리플러스 성공 안 하고. 알아요. 이분 저한테 그 사인 에이스 받으셨던 분인데 크리오파 멤버들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회사를 마치자마자 급히 가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어이구, 저희 사실 사고 났던 분이 또 계셨어요. 고민 남자님도 계셨고. 제가 그래서 괜찮았다 해서 다행이었는데, 이분은 지금 다행히 다치지 않아. 다행이네요. 진짜 다행입니다. 소중한 자동차 흰둥이가 얼굴 상처를 입었어요. 어떡해. 그날 공연을 흰둥아! 못하지만, 다만 크리오파 멤버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저희 앞에 흰둥이 되고 강원도 사람 리조트에서 크리오파 멤버만 너무 기뻤습니다. 웨이형의 사인시티 빈칸 채우기 미션 완료. 엘린이에게 휴대폰 뒷면 사인받기 미션 완료. 크리오파 멤버 여러분, 앞으로 운전할 때 사고 나지 말고 운전 좀 잘 좀 하라고 위로 한마디만 해주세요. 강하게 사랑합니다. 인내처럼 인내 편해하지 않아요. 100% 크리오파 여러분, 사랑합니다. 소멸 쭈유쭈 한 번만 해주세요. 일단 쭈유쭈 한 번 봅시다. 쭈유쭈! 좋아! 쭈물쭈물! 흰둥아 쭈물쭈물! 흰둥이 얼굴 빨리 멈춰 입는 거 마네카슨 바르고 야 발라줄게! 네. 빨리 완쾌하길 바라고 우리 엘리나 여기반님 이렇게 힘들게 또 오셔서 저희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고 나지 않도록 저희가 응원 많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눈물 납니다. 우셨어요. 팬분 한 분께서 우셨어요. 이거 들으시고 오열을 했다는. 여러분이 say 혼나 뭐요? 혼나 나세나 시니 달라고요. 저거 뭐 드셨는데? 하이 베어 잠깐만 지금 이렇게 고개를 두 번 놓고 있었어요 지금. 테디베어 신빙님이 질문 올려주셨어요. 소울장에 부탁하나. 부모님 직구 주시면 저도 한 개만 부탁드립니다. 술이 맨날 안 보여주면 이만 가는데 한 번만 살짝 좀 공개해주세요. 잘 안 들려요. 술이 이만 가면 난리 나는 이만 난리 나는데. 와. 살짝 좀 이만 술이 이만 공개합니다. 신빙님의 요청. 아 귀여워. 그럼 비누 발랐어? 안 발랐어. 화장을 안 했어 여기는. 이마 비비 안 발랐어. 꼬매요 이해해주세요. 빨간 파 주세요. 역시 엘리 멍청이. 왜? 지금 멍청이
초아가 예쁜 건 모르겠다. 어, 근데 금미 정배는 어떻게 아시지, 저분이? 우리 엄마보다 예쁘네요. 왜 항상 나에게는 엄마 소리가. 이마 올려도 예쁘네요, 쪼일양. 소리는 애기요, 애기. 흥흥. 엄마가 훨씬 나은데. 뽀잉, 뽀잉. 뭐야, 소율양, 이마, 이뻤구만. 금미 누나가 더 예뻐. 금미 누나 더 예뻐요. 사실은. 아니야. 어, 계속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너무 재밌다. 어, 재밌는 거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아, 재밌네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니까. 여러분들 채팅방에서도 열심히 글랑 교수님 저희가 보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합시다. 다들 이거 집에서 보고 계시는 건가? 집에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이 1월이니까 아마 거의 집에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네. 주말인데. 주말인데 아마 집에 계신 분들. 다들 맛있는 거 드셨겠다. 오늘 1월이니까. 어. 일요일은 앞으로 용팝이들과 함께하기입니다. 크레용 목소리가 가장 큰 멤버는? 가장 큰 멤버 하나, 둘, 셋. 금미 언니. 금미 언니. 준현이는 정말 사실 목소리 되게 부드러운데 그냥 차분하게 차분하게 말해도 되게 커요. 네. 그리고 초아야 가끔 시크한 표정을 보여주는데 정말 초아야 가끔 시크한 표정을 보여주는데 이런 표정 시크하신 건가요? 보여주세요. 라고 경매 남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네, 제가 가끔 무표정으로 있으면은 되게 차가워 보이고 시크해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절대 시크하지 않아요. 저도 귀엽고 발랄한 모습 있답니다. 그쵸? 아무도 오해해줄 때 안 와. 아무도 맞아요. 그냥. 마이크 들고 이렇게 하고 장난치고 있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엘린이 아니고 웨이입니다. 아, 웨이야. 아, 웨이 is 마이크 아이즈. 마이크 아이즈 짱. 아이즈 조크. 오케이, 스탑. 어. 엘린이 형 설마 지금 졸린가요? 설마, 마설. 아, 아니에요. 엘린이 형은 그럴, 그 설,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은 항상 졸립니다. 엘린 지금 랩 수면 상태인가요? 아, 랩 수면이 뭐예요? 랩 수면이 아마 정신 그 수면 상태 그거인 것 같은데? 아. 제가 밑에 있는 제발 읽어주세요. 제발 객기킹님. 후후 대박. 침판을. 아, 객기킹님. 아, 제가 밑에 있는 수면 제발 읽어주세요. 제발 싫어요. 싫어요? 네, 객기킹님 초아 언니만 팬이니까 싫어요. 맞아. 맞아, 편해. 이거 주자! 뭔데? 볼까? 한번 읽어볼까? 재밌는 거만 읽고 재미없으면 안 읽습니다. 키키님. 키키님. 키키님이 쓰는 게 뭐죠? 찾기가 힘들어. 못 찾는 거죠. 못 찾는다. 아, 너무, 네. 너무 많다. 대표님께서 못 찾으신다고 합니다. 뜬금없지만 혹시 벌교 꼬막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드셨나요? 네. 꼬막 완전 좋아하는데요? 전라남도 벌교 아니야. 혹시 꼬막 먹고 입 간지러운 거. 아니야, 우리 이모님께서 꼬막 자주 해주셨잖아. 잘 해주시잖아. 저번에 먹었잖아. 나 안 먹었는데? 응. 꼬막에 양념해서 해주셨어. 조개 같은 거. 몇 번 안 먹었어. 한 몇 번 했어? 안 먹었던 것 같아, 내가. 객기킹 싫어, 한 표. 네, 그리고 여러분들 질문을 채팅방에 해주셔도 돼요. 채팅방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타이거님 질문하셨어요. 어. 회사 영업 옷하고 가봤나요? 네, 저희. 어. 이게 어떻게 가봤냐면 이게 가봤어요. 가봤는데 회식날 회식날이고 크레용파가 뮤직비디오 찍기 전날 아 맞아요 맞아 네, 그 세련된날 뮤직비디오 맞아. 찍기 전에 아무래도 세련된날에서 조금 클럽에서 노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놀아봐야 된다. 저희가 맨날 연습실에만 있으니까 그게 옥타곤이에요? 네, 네 옥타곤이에요. 옥타곤 바로 여기요. 그래서 회사분들이랑 다 같이 가서 저희는 되게 신났어요 사실. 근데 어떻게 놀았죠? 근데 저희 다섯 명 이렇게 다 있고 레이저분들 이렇게 많으셨다네요. 네. 거의 아래서 놀았어요? 저희가 한 번만 1층에 내려가게 하게 했을 수
스타트예요. 해갖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부인 정구인 메이드. 자자 그때 한번 연출해볼까요? 자자 자, 우리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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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요. 자 얘들아 놀아 놀아 놀아. 우리 가지 빨리 가지. 얘들아 얘들아 앉아 있어 앉아 있어. 계속 옆에 비집에. 결국 아니야 우리 결국 밑에 갔는데 끝까지 따라오니까. 끝까지. 결국 그냥. 그냥 이러고 그냥 있었다는. 네. 사실 요즘 옥타곤이 어떤 곳인지만 갔다 왔다는. 음악 듣고 왔다는. 그렇습니다. 한숨이 나오네요. 눈물이 나. 눈물이 나. 그 질문을 또 올려주시면 네.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 참고로 저희가 내일 피닉스파크에서 공연을 해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오셔서 저희 팬분들은 뭐 보드 타시다가 공연 저희 응원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말고 뭐 다른 가수도 나오고 공연 저희 또 열심히 할 테니까요. 와서 내일 저희 공연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나 진짜 바본가 봐. 크롬바 개콘 시청률 5% 2로 내려가서 출연 신청 오면 개콘 나갈 거예요. 크롬바 TV 할 거예요. 진짜. 진짜. 여러분들은 뭘 원하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걸로 저희는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할래요. 개콘 시청률 5% 내려갔다는 거는 아무래도 다 많은 분들이 개콘을 안 보고, 그러니까 동시간대요 이게. 아, 그래서 네. 저희 용파티로 용파티로 다 갈아타신 거지 그때는. 그럼 그래서 5% 내려간 거지. 그 나머지 분들은 다 개콘가 개콘. 다 개콘가라고. 와, 개콘파 나가야죠. 아니, 개콘이 시청률이 저희보다 많으면 갑니다. 그렇지만 저희보다 아니면 5% 이하로 내려왔다는 거는 아마 여기로 다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선택. 저희가 개콘을 이기는 그날까지 크롬팝 TV 이기겠습니다. 네. 주요. 개콘은 보셨네요. 개콘도 나가지. 초아 실망이야. 왜 실망하셨지? 왜요? 왜 실망하셨지? 왜요? 올라가지 마세요. 네, 벌써 저희가 시간이 와 10시예요. 오 마이 갓. 아, 사실 처음에 마이크가 안 나와서 좀 시간을 잡아먹은 게 있는데 마이크가 안 나와서 저희가 했던 멘트들을 또 다시 못했을 수도 있어요. 기억을 못해서. 그래서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던 점 다시 한번 이상하다 말씀드리고 앞으로 점점 더 업그레이드가 될 거니까요. 제 발전하는 크레오팝 기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이디어나 뭐 재밌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 계속해서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더 재밌는 크레오팝 TV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네. 주 일요일에 9시에 본방 사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벌써 2시간 뒤면 2012년 말과 남아요. 남아요. 네. 아니 아니 하루 남았죠. 그러니까 26시간이 남았습니다. 2012년 26시간 남은 시간 2012년 마무리 뜻깊게 잘 하시고 아무래도 크랭카 공연 음악 오시러 오시는 게 재밌지 않나 네. 싶고요. 만약 못 오시더라도 다들 재밌고 뜻깊게 보내시길 바라고 2013년에도 크레용팝 계속해서 활성화할 거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기!